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프랜차이즈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요이켄이라는 곳인데요. 이 야요이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가볍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일본 정식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야요이켄은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 국내 약 37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도 2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나 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この動画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야요이켄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요, 야요이켄에서 스키야키 정식을 먹을 건데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스키야키 정식 먹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키야키를 시켰을 때 먹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야요이켄에서 추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오차스케라는 것인데요. 이 야요이켄에서요, 또 기간한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오차스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스케 서비스를 받아서 먹는 그런 방법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건요, 오카와리 지유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밥을 계속 리필을 무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주문한 스키야키 정식입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860엔입니다. 조금 더 야요이켄의 역사를 더듬어 볼게요. 이 야요이켄의 운영회사인 프레나스는요, 원래는 태양사무기라는 기계회사였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도에 식품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요, 그 창업자인 시오이 스에유키라는 사람이요, 이 양식 셰프였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요이켄의 메뉴를 보시면 서양의 그 요리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햄버거 스테이크라든지 그러한 양식 메뉴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일본의 전통 식문화와 서양의 음식들이 같이 컨버전스 된, 즉 융합된 그런 메뉴들이 야요이켄에서는 흔하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요이켄에서 내세우고 있는 야요이켄의 아이덴티티도 일본 전통 식문화를 강조하면서 양식과의 융합을 어필하는 그 컨셉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긴 한데요, 이 야요이켄에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야요이켄이라기보단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인데요, 바로 일즙삼채가 가장 끼니 구성으로서 훌륭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일즙삼채, 즉 밥을 먹을 때요, 국 하나가 있고요, 반찬 3개가 같이 나오는 것이 그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너무 음식 하나 먹으면서 아카데믹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알아두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라서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시 야요이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도중에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아까 리필이 무한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금 리필을 하러 갈 건데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조금 재밌는 기계로 하거든요. 같이 보러 가시죠. 여기 보시면 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50g, 100g, 150g, 그리고 200g까지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밥이 밑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150g을 선택을 했고요. 요거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스키야키를 먹을 때 그 먹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뒤 영상 보시면 또 밥 가지러 옵니다. 그럼 다시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스키야키를 먹을 때 제가 먹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인데요. 스키야키의 고기를 찍어 먹는 날달걀이죠. 날달걀을 밥에 조금 넣고요, 스키야키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곤 하거든요. 이거는 제 친구가 이렇게 먹는 방법을 제 대학교 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냥 이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먹는데 좀 맛있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음식 하나 더 시켜서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스키야키를 먹을 때는 먹곤 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키야키를 먹으면서 스키야키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스키야키의 어원하고 좀 정보를 좀 드려볼게요. 스키야키를요,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여기 스키야키에서 스키라는 것이 좋아하다의 스키가 맞냐,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먹는 음식이 스키야키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스키가 그 좋아하다의 한자의 스키가 아니고요, 이 스키라는 것은 쟁기, 그 삽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 스키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기구의 하나인 삽, 즉 스키에 불을 올려놓고 음식을 구워 먹는 걸 스키야키라고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어원입니다.
그 원래 일본 사람들이 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과 다르게요. 고기를 일반적으로 먹게 된 건요, 에도 시대 말입니다. 그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에도 막부 말기까지요, 불교의 계율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스키야키라고 하는 것이 존재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야키 요리집이 처음 생긴 게 바로 요코하마거든요. 1859년도에 요코하마가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게 되면서 고베로부터 소고기를 운송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소고기 음식이 문명개화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77년도에요. 도쿄에만 550개 이상의 스키야키 전문 요리집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원래 이 스키야키의 고기로서 소고기가 아니라 오리고기나 기러기 고기 같이 쇠고기, 그 쇠고기를 사용한 스키야키 조리법이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1643년에 간행된 요리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야키는 소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것이 정착이 된 게요, 간사이 지방이죠. 간사이 지방에서 구운 쇠고기를 설탕이나 간장으로 우려낸 국물을 조미하는 스키야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점차 현재의 스키야키의 호칭으로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이러한 어원과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먹으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아까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야요이켄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여기 화면 보시면 야요이켄의 신명물 다시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오차즈케입니다. 그 오차즈케 국물을 지금 떠서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너무 여러 번 밥을 많이 먹어서요, 이번에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지금 50g인 가장 적은 양의 밥을 선택을 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오차즈케용 국물이거든요. 그거를 이 밥에다가 위에 넣어서 그래서 말아먹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받아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서 먹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받아온 밥과 오차즈케용 국물을 넣은 것에다가요, 그냥 먹으면 조금 느끼한 감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츠케모노, 즉 절임류를 섞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꽤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야키로 먹는 거, 그리고 스키야키 먹을 때 제가 먹는 방법 하나 더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요이켄에서 추천을 하는 오차즈케용 국물을 받아서 밥과 이렇게 같이 먹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야요이켄에서 제가 먹는 방법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게 돼서 배가 많이 부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